경주 황복사지 3층 석탑은 2층으로 된 기단 위에 3층의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미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과도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석탑입니다. 이 시대에는 모든 작품들이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에 비하여 이 석탑은 매우 규모가 큰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. 나홀리 5층 석탑은 경주 인근의 석탑 가운데서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, 경주 고선사지 3층 석탑의 다음가는 거대한 크기의 석탑입니다. 또한 이 5층 석탑에 사용된 화강암은 유달리 깔끔한 순백색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나온의 백탑으로 이름나 있었습니다. 청군리사지 동서 3층 석탑은 절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동네 이름을 따서 청군리라 이름 지었고 석탑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따랐으므로 통일시대 시대의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륜부가 남아있는 서탑이 동탑보다는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서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전형적인 석탑 양식으로 2층 기단을 한 면에 둘로 나누어서 팔부신중을 새겨 놓았습니다. 팔부신중은 신라 중대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탑을 부처님의 세계인 수미산으로 나타내려는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.
자산동의 동서 3층 석탑은 불국사의 석화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이 동서로 건립된 특이한 예의 두 탑입니다.